안 사람이 중간에서 이런 조율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다. 이만 가자. 저기 아버님.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뭔데 그러냐? 죄송하지만 저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. 저 세희 씨와 결혼한 이유 집 때문이었습니다. 처음부터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습니다. 서로 조건이 잘 맞아떨어졌고 가치관이 비슷했고 그래서 했습니다. 결혼. 죄송합니다. 그래서 뭐?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냐? 네? 아니 뭐가 죄송하다는 거냐? 결혼 그거 다 그런 거다. 누가 사랑만 해서 결혼을 하냐? 조건이 맞아야지.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갑자기 왜? 아버님은 저를 왜 허락하셨어요? 갑작스런 결혼을. 결혼이란 건 때가 있는 거니까. 그때 아가디가 세희 배우자로 잘 나타나줬고 싹싹하고 착하고 반듯하고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? 뭐 근데 사랑까지 한다니 그건 다행이었고. 다행인 거군요. 결혼에 있어서 사랑은. 오늘 좀 이상하구나. 뭔 그런 질문을. 그때 아버님이 세희 씨랑 왜 결혼하냐고 물었을 때 사랑해서라고 대답했으니까요, 제가. 그게 요즘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거짓 대답을 한 게. 갑자기 왜? 세희 씨를 사랑하게 됐거든요. 진짜로. 그렇게 됐다니 다행이구나. 원래 그렇게 살면서 생기는 거다.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게.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그래도 집은 남자가 하는 게 맞다. 나중에 애 낳고 살림하기 힘들 텐데. 너더라. 그럼 가자. 네 남편도 언젠가는 좀 수그러들겠지. 갖고 있다가 아가야, 네가 잘 좀 구슬려 보거라. 날 좀 내 조심히 가거라.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.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이 순간.